네, 안녕하세요. GBT 보컬 코치 재욱쌤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올바르게 성대를 접촉하는 방법, 그리고 성구 전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발음에 따른 소리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See you right away. 자,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하기 전에 손소독 먼저 한번 하고. 뭐야? 고의가 아니다. 자, 오늘 레슨을 뭘 해줄 거냐면 질문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해줬잖아. 네. 그 중에서 조금 해주고 싶었던 거는 발음에 따라서 내 소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인식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 네. 발성 연습은 죽어라 하고 막 스케일 뭐뭐뭐뭐뭐뭐 하는데 네. 그게 왜 노래에 적용이 안 될까에 대한 고민을 다들 갖고 있을 거란 말이야. 네. 그래서 그 발음에 따른 소리 변화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해주려고 불렀다 이 말이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레슨을 시작해보자. 너가 준비해온 곡 후렴구 부분만 한번 불러볼게. 네. 쌤이 느꼈을 때 아쉬운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 노래를 이 아니라 네. 이 노래를 로 가는 거. 네. 뭔 소리인지 알아? 네. 발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정확하게 해소해주기가 어렵다라는 거. 네. 특히나 이제 중고음 협대에서 네가 한계음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네. 좁은 모음으로는 더 내기도 힘들고 네. 힘을 또 강하게 내야 되니까 네. 오 발음 같은 것도 아 이렇게 내야 된단 말이야. 네. 일단은 상업 올리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줄게. 네. 저번 시간 영상을 봤다면 너도 알겠지만 가장 먼저 음성을 편안하게 만들고 그 음성을 가지고 성구전환을 하는 방법, 그리고 가급적이면 구강 좌우를 벌리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어. 네. 혹시 기억하니?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야, 발음 중에서는 두 가지가 있잖아. 자음과 모음. 너가 일단 먼저 건드려야 될 건 자음보단 모음이야. 왜 그런 줄 알아? 아니요. 자음은 되게 변수가 많아. 기역 발음과 니은 발음의 메커니즘이 다 달라. 가 할 때 네 혀나 어떤 입 모양이 어떻게 바뀌어? 혀가 밑으로 깔리고 밑으로 깔려? 가 네 턱이 밑으로 이렇게 기역 발음을 낼 때 혀와 입천장이 어디가 닿니? 뒷부분이 혀 뒷부분이 입천장 말랑말랑한 부분 쪽에 닿지? 네. 가 나 해봐. 나 나 나는 어떤 거 같아? 앞에 붙네요. 나 혀 앞부분이 입천장 앞부분에 닿지? 네. 그런 것들이 다 달라. 생각보다 더 많고. 네. 근데 모음은 이 성대로 나온 소리로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야. 네. 자음은 정말 순간이고 대부분 다 모음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모음을 먼저 하는 게 가급적이면 좋아. 가라는 발음도 시작만 기억이지 아가 계속 유지되잖아. 네. 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음 먼저 연습을 할 건데 네. 이슈 이렇게 모아봐. 우 하듯이. 어 그것만 하는 거야. 그것만 할 건데 오디오 빼고 네. 비디오만 봤을 때는 어떤 발음인지 알 수가 없게끔 일단 만들어 볼 거야.
뭔 발음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지. 네. 오디오 빼고 들었을 때는 이 모양이 똑같단 말이야. 네. 그렇게 한번 아, 에, 이, 오, 우, 으를 해볼래? 아, 에, 이, 오, 우, 우. 오에서 뭔가 바뀌지. 바뀌네요. 되게 어려워. 네. 생각보다. 입술 모양이 우리가 그 발음을 해결할 때 필요한 방향으로 계속 바뀐단 말이야. 혀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네. 어, 에, 에, 어, 어, 어. 발음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조금 무너지더라도 이 입모양을 유지한 상태로 소리를 내볼 거야. 이걸 왜 해야 될 것 같아? 입공간을 발음마다 다 동일하게 만들려고. 오, 공부 좀 하고 왔는데. 아, 좀 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입 안에 벌려진 상아폭을 네. 유지하면서 발음을 해결해보자 라는 거야. 이게 되면 어, 에,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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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 이, 오, 우, 으. 비슷한 질감의 소리를 발음적인 특징을 해소해주면서도 낼 수 있다라는 거지. 네. 한번 해볼게, 일단. 어, 에, 에, 어, 어, 어. 시작. 어, 에, 이, 오, 우, 으. 오케이, 한번 더. 시작. 어, 에, 이, 오, 우, 으.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 네, 달라지네요. 그 입이 무지하게 덜덜 떨리지. 왜 이렇게? 이것만 해봐. 반복해볼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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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만 해볼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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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입술이 점점 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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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점점 원 상태로 돌아가. 네. 어렵잖아 생각보다. 어, 어려워. 이거는 연습을 네. 많이 해봐. 아... 그래서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아, 에, 에, 어, 어, 어. 걸어보고 이 상태에서 그냥 이거 없이 이것만 해봐. 아, 에, 에, 어, 어, 어. 시작. 아, 에, 이, 오, 으, 으. 아까보다 조금 쉬운데 오, 우 할 때도 약간 이렇게 이렇게 되지. 네. 한 번 더 시작. 아, 에, 이. 어, 으, 으. 오케이, 나쁘지 않았어. 한 번 더, 시작. 어, 에, 이, 오, 으, 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입모양을 유지하면 되는데, 네. 문제는 입모양이 집중하다가 예전에 배웠었던 성대 접촉이나 위아래 상아폭이 제대로 네. 열려있는 느낌은 아니야. 어, 네. 에, 에, 하, 해봐. 하. 어, 하. 하. 입모양만 바꿔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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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시작. 좋아. 들이마실 때 자세. 시작. 입술이 다 떨리는데 근데 잘했어. 네. 나쁘지 않아. 왜냐면 이거를 생각보다 자유자재로 컨트롤하기가 힘들어. 네. 발음을 낼 때 지금 너는 크게 막 엄청 나쁜 습관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들이 약간 에 발음을 할 때 에가 아니라 에 이렇게만 해야 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각자만의 발성 습관들이 다 달라. 네. 발음을 내줄 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일단 정말 이것도 안 되면 그냥 어, 힘 더 세고 네. 이렇게 시키기도 해. 너는 이것까지는 일단 되는 것 같으니까 네. 이걸로 계속 유지해볼게. 네. 어, 에, 이, 오, 으, 으. 한 번만 다시 해보자. 시작. 어, 에, 이, 오, 으, 으. 오케이. 발음이 좀 더 무너져도 돼. 입술을 중요하게 생각해. 시작. 어, 에, 이, 오, 으, 으. 좋아. 그때 느껴지는 입안의 감각을 잘 기억하는 거야. 그걸 유지하면서 내가 아, 에, 이, 오, 우, 으 모음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해소해 주려고 노력해 주면 점점점 소리의 질감, 그러니까 소리의 위치는
계속 비슷한 공간으로 가져가면서 발음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이걸 연습하고 이 상태로 한번 불러봐. 밤새 들었던 이 노래를 노가 아니라 이 노래를 핑계 삼아 했던 데잖아. 어, 둘 다 듣기 좋은데요. 나 식 좀 잘하는 거. 아. 오케이. 한번 다시 불러볼래 여기만. 밤새 들었던 이 노래를 인가 이걸 네 이 노래를 해볼 거야. 네. 밤새 들었던 이 노래를 그치? 빙계 삼아 널 그리워하는 내 모습 눈 감아주는 그 노래. 어, 발음 원래 특징대로 한번 다시 살려서 해볼래?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봐. 네. 그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히노 가는 게 아니라 히노 가는 거야. 네. 알겠지? 나쁘지 않아. 너가 자유자재로 컨트롤 할 수 있으면 아무 네. 상관없어. 네. 하아로 막 써도 되고 와로만 해도 돼. 네. 근데 음악적으로 네가 어떤 표현이 더 효과가 있을지는 곰곰이 잘 생각을 해서 적용하면 되겠지. 네. 지금 아주 좋은데? 아, 감사합니다. 실제 가수들이 그 소절을 해결할 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는지도 좀 참고를 많이 해봐. 노래 원곡자뿐만 아니라 그냥 네가 평소에 라이브를 볼 때도 있잖아. 네. 그 가수들이 널 그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네. 널 그 이런 식으로 입을 벌린 상태에서 해결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네. 입의 상호폭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소리의 질감이 달라지고 그걸 이용해서 음악적인 표현을 하는 가수들마다의 표현법이 다 달라. 그걸 너가 다양하게 카피를 해보고 연구해서 네. 쓸 수 있게 만들면 너무 좋겠지. 네. 오케이? 네. 끝. 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질문. 노래를 할 때 여기 힘이 들어가는 이유가 형대의 힘을 쓰지 않고 외부적인 걸로 해결하려고 해서 그런 건가요? 대충 비슷하지. 상대를 아예 안 쓸 수는 없어. 어차피 소리를 내려면. 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상하의 폭 같은 경우도 네. 성대에서 제대로 음성이 나온 이후에 소리가 울리는 이 폭이 인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네.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또 성대를 그냥 열어놓을 수 있어. 기본은 일단 얘야. 네. 성대 접촉력, 다른 외부 근육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내가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음성을 일단 만들어줘야 돼. 그 다음에 성구를 전환해서 음역을 높이던 상하폭을 더 벌려서 소리의 어떤 볼륨이나 공명감을 더 늘리던 그런 작용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아, 성대가 제대로 일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만 강하게 나온다. 그럼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네. 뭐가 됐든 네가 뭔가 잡아주는 다른 근육에 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빼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그래야 정말 올바르게 성대만을 이용해서 접촉을 유도할 수가 있거든. 그게 된 다음에 발음 연습을 하면 정말 편하지. 이미 여기서 접촉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고 호흡은 그냥 그 압력이 여기서 일단 만들어지는 거야. 네. 이미 물총이 완성이 된 거야. 물총을 어디 쏠지 고르기만 하면 되잖아. 물총의 입구 부분이 확실하게 뭔가 매듭이 안 지어졌다고 생각해봐. 네. 계속 직경이 달라져. 막 열렸다가 닫혔다가 막 그러면은 내가 어디를 쏠려고 해도 거기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너무 갑자기 훅 닫혀버리면 또 딴 데로 막 세고 막 그러잖아.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아. 얘가 일단 물총의 총구를 만드는 거야. 만
만든 총구여서 내가 공간을 어떻게 쓸지, 어느 입천장 포인트에다가 궤적을 그릴지, 네, 그런 거를 잘 생각해야 돼. 너는 지금 상하 벌리기를 통해서 구강 좌우를 제한시키고 물총을 입천장에 쏜 거야. 네. 다만 평소에 이렇게 했을 때는 야! 구강 앞쪽으로 나가는 비율이 좀 크지. 네. 야! 각도가 이렇게 되니까. 아! 이걸 통해서 이걸 만든 거야. 네. 그걸 가지고 유지하면서 발음을 해소해주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난다는 거지. 발음이 어떻게 바뀌던 간에. 네. 오케이? 네. 1편을 좀 참고를 많이 해야겠네. 1, 2편 다 참고해봐. 네. 다시 봐. 오케이? 네. 오케이, 고생했다. 아, 많이 배웠습니다, 쌤. 자, 레슨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노래를 할 때 발음에 따른 소리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발음이 조금 뭉개지더라도 입술 모양을 유지하면서 연습을 하는 게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유의해서 연습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GBT 보컬 코치 재욱쌤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See you right away.